안녕하세요. 저는 아티스트이자 사운드 엔지니어 그리고 LCD 뮤직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음향 담당을 하고 있는 램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고 실제 이제 사용하는 장비인 니브의 1073 OPX에 대한 제품을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제가 니브 제품을 처음 핸즈온 했었던 그 시기 자체는 제가 버클리에서 뮤직 프로덕션이랑 엔지니어링을 이제 전공을 했었을 당시에 딱 제가 시기에 맞게 그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거든요. 스튜디오가 그때 스튜디오 1이랑 스튜디오 2에 니브 88RS 콘솔이 있었습니다. 그때 그래가지고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소리를 이제 잊지 못하게 돼요.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좋은 소스의 녹음이 필요하거나 특히 트래킹 쪽에는 이것만한 또 이 브랜드만한 프리앰프를 지니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, 늘 이 제품을 사용을 해왔었고 그리고 LCDC 뮤직을 시작을 하면서 올해가 3년 차인데 2년 차 때쯤에서부터 1073 OPX를 이제 장비에 추가를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총 3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니브 1073 OPX를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 저희가 LCDC 뮤직에서 녹음을 진행을 할 때에 소규모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널 수가 부족할 때도 많았어서 채널 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 OPX를 구매를 하게 되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버전은 이제 OPX의 ADAT 버전이어가지고 그 콘솔에서 ADAT이 호환이 가능하시면은 1073 8 채널을 이제 늘리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1073의 그 사운드 퀄리티 자체를 이제 저는 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수많은 음원들이 이 프리앰프를 통해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정말 좋은 장비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1073 OPX를 사용한 후에 제가 체감적으로 느낀 그 큰 변화는 제 생각에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로는 뮤지션들이 본인 모니터링을 했었을 때에 아무래도 좋은 프리를 타고 모니터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에서 들었었던 모니터링 환경을 이제 라이브에서도 들을 수 있다 보니 모니터링에 관해서 정말 많은 그 피드백을 좋은 피드백을 주셨었고 사실 그러면은 EQ나 컴프레서를 걸 때도 좋은 프리를 타고 들어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덜 작업을 해도 소리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점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약간 올드스쿨일 수도 있기는 한데 좋은 음원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항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우선 그 곡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자면 송라이팅이 제일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연자, 연주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녹음, 녹음의 퀄리티 그리고 믹스, 마스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 좋은 소리가 받아줘야 녹음 단계에서 믹스할 때, 마스터할 때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가 저의 가장 큰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이 OPX를 쓰기 전과 후에 그 뭐 믹스 수정 요청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이널 믹스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 자체가 거의 한 70-80%는 줄여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더더욱더 그냥 첫 번째 테이크, 그러니까 첫 번째 패스죠. 첫 번째 패스 그리고 뭐 많으면 두 번째 패스로 이제 믹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무조건 이 OPX 덕분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좀 시간에 대한 그런 절약을 원하시는 분들
장비들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좋은 장비를 또 사용을 하는 거는 큰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또 빠르게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체력적으로 소모가 안 돼서 다른 일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가장 크게는 그렇게 두 개 좀 꼽은 것 같아요. 이 제품을 누구에게 가장 추천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보자면, 어떤 방향을 가고자 하더라도 뭐 장비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다른 환경으로 이제 넘어갔었을 때에 이 친구가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얘만큼 정말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친구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그 이유는 얘를 그냥 베이스 모델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, 그래서 뭐 DB25 케이블로만 이렇게 뭐 프리앰프로만 사용을 할 수도 있으시지만은 인터페이스로도 사용 가능하시고, 그리고 저처럼 이제 채널 수가 더 필요하신 분들께는 ADAT 카드를 이제 뒤에다가 꽂으시면은 채널이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, 또 단테 카드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뭐 큰 공연장이나 뭐 교회 아니면 단테 시스템이 어쨌든 구비가 되어 있는 데에 들어간다면은 또 이 친구가 정말 카드 하나로 그 좀 나의 환경과 내 미래에 좀 맞게 같이 잘 변화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, 또 정말 1073 그 소리를 8채널에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니브 1073 OPX의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. 앞으로 저도 니브 엔돌스 아티스트로서 아주 열심히 좋은 음악과 좋은 활동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, 또 LCDC 뮤직이라는 채널도 한번 봐주시고, 오프라인 공간으로도 저희가 매주 수요일 8시에 무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이제 꼭 놀러 오셔서 한번 즐기시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